다음 주 월요일도 시초가 공략을 할 만한 종목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황윤석 대표님, 네. 다음 주 월요일 시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볼까요? 네, 저는 이제 아바코라는 종목을 보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관련 수혜주는 저는 이제 내주 월요일 오전장 정도까지 시세를 마감할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아바코의 포인트는 세계 최초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양산 기술 확보를 해서 양산에 착수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최근에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면서 급등 이후에 눌림목은 상당히 짧게 가져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22 플라즈마를 이용한 스퍼터링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 장치 수명과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차세대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반도체 제작 기술을 국내 기업에 이전해서 상용화에 나선다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 롤프레스 관련 장비를 만든 이후에 대기업과 양산 검증을 진행 중인데요. 이게 이제 상용화된다고 하면 실적 크게 개선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들이 최근에 2차전지 장비 분야에 진출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성장성이 크게 돋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지금 아바코의 경우는 그동안 디스플레이 장비에 주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매출액을 보면 디스플레이 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정도에 달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그 이제 2차 전지나 다른 장비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실적과 뭐 영업이익은 그다지 뭐 내세울 게 없지만 앞으로 성장성에 무게를 두고 강력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의 수요 확대와 관련해서 최근에 2차 전지 쪽의 매출 새로운 먹거리로 이제 기업 쪽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라는 이런 걸로 성장성이 크게 부각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일본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현기증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급등하면서 윗꼬리를 길게 다루면서 저점과 고점을 같이 높여가는데요. 급등할 때는 거래량이 폭발했는데 눌림목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일봉 차트상으로 보면 상당히 따라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주봉 차트상으로 보면 지금 여기서 기지개를 키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래량도 최근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월요일장 시초가 공략을 하고요. 목표가는 지금 일본 고점이 14,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돌파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18,850원이 주봉상의 고점입니다. 그런데 저는 상승 추세가 조금 높게 나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17,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11,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손절하시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5월 접어들면서 좀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아바코입니다. 오늘장은 약보합권으로 마감이 됐고요. 12,550원의 흐름인데 목표가를 17,000원으로 제시해 주셨네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슬희 전문가님 알려주시죠. 네, 일단 코웨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좀 강한 그런 시장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럴 때일수록 좀 안정적인 종목을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네,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웅진 코웨이 정수기가 있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이제 렌탈을 해주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이제 동사의 이런 노블 인덕션이 굉장히 좀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기존의 인덕션의 경우에는 가스레인지와 비슷한 구조죠. 그래서 아무래도 공간 분리가 잘 안 되어 있는데 동사의 이 노블 인덕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조리 공간에 대한 제약이 없다 보니까 요리에 굉장히 초보인 분들이 많이 이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뭐 이에 따라서 지금 실적 개선도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렌탈 쪽에서 현재 좀 신규 판매 부분에서 굉장히 좀 상승세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성장률이 한 10% 이상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월 평균 해약률도 현재 1% 미만대로 굉장히 좀 저조한 성적을 굉장히 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렌탈 회사가 사실 그 제품을 빌려주는 그 대가로 돈을 받는
맞는 구조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렌탈 해주는 그 제품의 어떤 흥행성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블 인덕션의 현재 흥행이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해외에서도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 개선이 굉장히 좀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이제 내년 대비했을 때 각각 이제 한 15%가량 좀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주가 역시도 굉장히 좀 저평가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8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6만 4천 원 이하대까지 네,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의 수급력이 좋은 종목 중에 하나죠. 코웨이 언급해 주셨고요. 오늘 1.4%대 상승력을 보여줬네요. 목표가 8만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